영국에 살던 판다 한 쌍이 12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서 중국에 반환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판다 푸바오도 돌아갈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 관람객들이 판다 텐텐 양광과 아쉬운 작별을 구하고 수송용 특수 철제 우리가 도착합니다. I came in the hope of seeing the panda bears before they left. I've always loved panda bears and I watch iPanda sometimes. 영국의 유일한 판다였던 이들 한 쌍은 전세기를 타고 중국 청두에 도착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10년이었지만 코로나로 2년 더 영국에 머물렀습니다. I feel like this day has always been in the future coming, but now it'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now it's finally here. 에든버러 동물원 측은 임대료로 매년 우리 돈 12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일본에 이어 7월에는 프랑스, 그리고 지난달엔 미국 워싱턴에서도 판다 가족이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최근 들어선 해외 임대된 판다가 추가 계약 연장 없이 회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15마리의 판다가 반환되면서 우호의 상징인 이른바 판다 외교도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임대한 판다 한 쌍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만 4살이 되는 내년 7월 이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에버랜드 측은 더워지기 전인 내년 1분기 중 돌려보내길 희망하지만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 판다 연구기지 중 한 곳에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